예언에 대해 말씀을 듣는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 예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 이제는 예언자의 사역은 끝났다고 보아야 할까요? 일단 예언자라는 직제는 사라졌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언자가 하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요런 일들은 뭐 우리 오늘 질문 가운데 마지막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하지 않았던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정부나 권력이나 이런 걸 향해 거세게 비판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라는 점에서 비판 겁나 세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하는 건 일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인 거겠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일상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령 뭐 그게 이 부당한 정치 권력일 수도 있겠고 부당한 기업 권력일 수도 있겠고 뭐 교회 권력, 교단 권력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뭐 언제건 간에 그리스도인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 몫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직분은 사라진 것이겠고요. 사라졌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예언자가 감당하던 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마지막에 예언자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할 때는 끝났다. 그렇지만 예언의 그 내용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싶고요. 고대 세계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가가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뭐 예언자가 한 명이면 또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 간에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번 학기 6번 강의 가운데 한 주가 이 권위 사이의 충돌, 예언자끼리 충돌될 때 뭐 예언자와 제사장이 충돌될 때 이걸 따로 다루는 한 번이 있으니 그때 요 이야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때 하게 될 이야기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걸 보는 것이겠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는 나한테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 가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하는 경우들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성경이 어디 무엇을 근거로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권유입니다. 제가 뭐 불타는 소명감 이런 것도 없었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전혀 그런 경험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근정 이제 신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그래야 되겠구나. 저의 영적인 선생님이셨고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불순종 그때 하여튼 저한테는 순종 불순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어였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는 준비해서 신학교를 갔더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생각을 하니 저는 목사 되기에는 너무나 부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점에서 그때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셨던 목사님 내외분이 뭐 제 평생에는 뭐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참 고마운 분이다 싶습니다. 뭐 근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이제 그분 다 은퇴하셨고 그렇습니다만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저랑 맺었던 저나 제 아내나 이렇게 맺었던 관계들이 있는 거죠. 갑자기 툭 등장해서 툭 던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맺었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이런 관계가 전혀 없이, 사실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은 관계가 그다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은 갑자기 등장 폭탄을 던지고 뭐 이래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예언자라는 직제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언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가지는 무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겠다 싶을 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당사자와 관계가 저는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가령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형제에 대해, 그 자매에 대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저는 직접 표현할 때에는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뭐그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일로 좀더더 이야기 되면 이제 거의 교회에서의 목회 수준의 이야기 뭐 이렇게 될것 같아서. 대언자로서의 예언자와 체험에서 메시지를 옮겨가는 시대에 따른 예언자의 변화를 들으며, 예수님 이후로 제사장이 사라진 것처럼 현 시대에는 예언자가 사라지고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 모두가 예언자. 그렇습니다. 성도가 다 예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셨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라는 것. 요거 우리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제사장이니 예언자니를 교육자에게 넘기지 마라. 교육자가, 목사가 제사장이고 예언자인 유일한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거 절대로 교육자에게 넘길 일이지 않죠.